여기는 본인이 네. 대주하고 이렇게 봤을 때 네. 본인은 원래 사주가 네.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러고 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야 돼. 네네네. 내 원하는 건 무조건 내 손아귀 내가 가져야 돼. 네네. 그래야지 내 직성이 풀려. 네. 응? 네. 안 그러면 꼬라지가 나고 화가 나고 네. 어? 네. 그리고 그러면서 불안 증세가 보여. 네네네. 본인한테는 네. 응? 네. 그런 증세가 맞아. 있어 있는데 지금 가정사를 봐도 마찬가지야. 다 내 손아귀. 남편이 네,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고 가야 되고 맞아요. 지금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그걸 다 따라주지 않아. 왜? 맞아요. 남편도 해줄 만큼 해줬어. 맞아요. 어? 맞아요. 해줄 만큼 했는데도 본인은 늘 남편이 불안해. 네. 남편이란 존재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 어? 왜 그래? 남편 똑똑한 사주고. 네. 그치? 남편이 그렇다고 뭐 어? 뭐 남복분이나 이런 것도 아닌 걸로 보여. 네네. 어? 맞아요. 근데 많이 참고 간다는 거지. 네. 남편도 예를 들어서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남편도 본인한테 불만이 많아. 네. 지금 이 집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조금 흔들리는 걸로 보이고 본인이 그래. 본인이. 네. 본인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그래, 본인이. 네. 본인이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고, 이렇게 본인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울증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응?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뭔가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네.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갈증이나. 네, 불안하고. 응, 그치, 불안하지. 네. 괜히. 알지 네. 못하는 불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계속 갈증이 나는 거야 봐. 네. 자식한테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네. 또 내가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남편 쪽으로 신경 쓰면 자식한테 신경을 또 못 쓴다는 소리가 나와. 네. 본인이 애에 대한 어떤 애착이 나는 강하겠죠. 네. 어? 그런데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성격적으로 네. 성격적으로 네. 뭐가 나 있다. 아, 네. 좀 뭐가 나 있어. 네. 어떻게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네. 응?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못하잖아. 네. 그렇죠. 네. 남편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는데 본인 자체가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 막 이 생각, 저 생각. 제가요. 네. 어?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내 직성에서 네.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막 이게 네, 나온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맞아요. 남편이 착한 거지. 그쵸. 그래. 네, 맞아요. 남편이 착한 거지. 내가 괜히. 내 변덕에. 네. 변덕이 네. 심하단 말이야, 본인이. 맞아요. 그치? 네. 변덕이 막 심하다 보니까 내 변덕에 이 배우자가 네.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거 하루 이틀이지. 맞아요. 본인 같으면 맞춰주겠어? 아니, 힘들죠. 본인 입장 바꾸는 네. 생각했을 힘들죠. 때. 그치? 네. 그거 힘드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때까지 그게 있었어. 맞아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꼭 남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생활을 했을 때도 그러고 네. 부모가 계셔도 그러고 형제가 있어도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네. 조금 자기중심적이라고 봐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 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보는 집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네. 애기 보고? 네. 근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본인이 네.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고 내가 딱히 할 줄 아는 뭐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막 욕심이나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맞아, 갖고 싶어하는 거 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한테 네. 어떤 불안증이 네. 굉장히 심해 보여요. 네. 정서 불안처럼. 제가 막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 조절을 못 네, 하겠죠. 네. 너무 심한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정 조절도 못 하고 맞아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은 있지만 네. 내가 벌써 입으로 나오는 거나 네.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는 네. 내가 봐도 참 안 됐단 말이지. 본인 자신이 본인을 네. 봤을 때도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 나온다는 네. 얘기지.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바꾸고 싶고 주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 자체를 지금 바꾸고 싶은 맞아요.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내가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맞아요. 응? 그거를 못해. 어떤 조화에서 지금 나한테 이런 불안증이나 이런 게 있나. 본인 병원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본인은 병원에도 좀 가봐야 되고 어떤 우울증 같은 거 네. 그거 있어. 네. 그래서 병원에도 조금 가봐야 되고 성격적인 거는 내 직성에서도 그런단 말이야. 내 네. 사주팔자에서도 네. 지기 싫어하는 근성 네, 네, 네. 어? 남한테 욕먹기 싫어하는 맞아요. 근성 네. 막 이런 거 결벽증 같아. 어떤 결벽증처럼 네. 어? 내가 왜 남한테 왜 무시를 받아야 돼? 어, 내 자식이 네. 뭐 이런 어떤 것들 네. 그게 너무 강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게 가야 되는데 그게 강하다 보니까 오바하잖아. 네. 오바니까 나만 괴로운 거야 봐. 네. 그게 성이 안 차니까. 네. 왜 그러지? 어? 내가 다 맞는데? 뭐 네. 이런 거야 지금.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사주 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어? 어떤 남편이 네. 왜 나를 조금 더 맞춰주지? 어? 나한테 좀 더 잘해주지? 이게 아니라 남편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결혼이죠. 그렇죠. 그러죠. 네. 그러면 본인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 소리가 나와. 본인 입에서. 결국에는 그렇죠. 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 본인의 직성에서 내가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네. 내가 고쳐 나갈게. 뭐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혼해. 그럼 헤어져. 어떤 게 막 이제 막 간다는 거지. 네. 어? 네. 어떤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다는 네. 거지. 그렇지?